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볼트 B7과 B7N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플랜트 현장에서 사용되는 볼트 머리 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스펙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B7과 B7M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작업자들이나 심지어 설계 엔지니어들조차도 이들의 차이점을 몰라서 볼트가 모자란 경우에 플랜지 중간중간에 B7M이 섞여서 같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B7과 B7M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차트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둘의 화학 성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계적 성질이 서로 다른 이유는 제조 과정에서 담금질 이후 뜨임을 위한 열처리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B7은 강도와 경도는 높아 단단하지만 취성 또한 높아 체결용 볼트가 부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B7M은 더 높은 온도로 뜨임 열처리가 되어 B7보다 강도와 경도는 조금 낮지만 부러지는 취성을 낮춰주고 잘 늘어나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 환경에서는 잘 부러지는 B7보다는 부러지지 않고 늘어나는 인성을 지니고 있는 B7M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볼트가 부러져서 배관 내부 유체가 급속도로 분출되는 일을 1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7 뒤에 붙어 있는 전미사 M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은 없으나 B8 볼트 사양 뒤에 붙는 기호들이 B8 성분에서 추가로 첨가되는 화학 성분의 머리 글자인 것을 감안할 때 고운 인성을 부여해주는 몰리브덴 화학 성분의 머리 글자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B8과 B8M과는 달리 B7과 B7M의 화학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열처리 온도에 의한 둘의 기계적 성질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뒤에 전미사로 M을 붙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응력에 따른 변형률 곡선으로 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B7은 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항복점 이상의 응력에서는 깨지기 쉬우므로 늘어나는 변형 없이 짧게 끊어지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B7M의 경우에는 B7보다 취성은 낮고 길게 늘어지는 인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항복점 이상의 응력을 받을 경우 쉽게 끊어지지 않고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나기 때문에 변형률도 옆으로 길게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볼트의 볼트 타이팅으로 인한 빨간색 실선의 일정한 크기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관 온도가 올라간다면 그로 인해 볼트의 온도도 올라가겠네요. 온도가 올라가면 볼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인 항복 응력점이 낮아지므로 B7의 경우에는 볼트가 깨질 것이며 B7M의 경우에는 깨지진 않고 엿가락처럼 늘어나게 되겠네요. 이처럼 B7과는 달리 B7M이 고온과 부식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B7과 B7M은 화학 성분은 동일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 뜨임 온도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눔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